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요즘이야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한국 영화들도 있고 흥행 순위에서도 할리우드 영화를 능가할 만큼 경쟁력을 갖춘 작품들이 많지만 80, 9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광경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극장가를 수놓았던 작품들은 바로 홍콩 영화들인데요. 당시 이런 홍콩 스타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면 국내 방송사의 중계는 물론이고 수많은 팬들이 이들을 보기 위해 공항에서부터 따라다니기도 했으며 사인회를 열면 문전성시를 이루어 당시 한국 내 홍콩 스타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지금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이들도 또한 우리의 시야 속에서 사라진 이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반가운 얼굴이 다시 브라운관에 나타나 많은 이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곽부성과 함께 주연을 맡은 영화 무쌍 이후 5년 만에 주윤발이 영화 별규 아도신 한국명 나를 도신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 6월 21일 중국과 홍콩 개봉을 시작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 반가움을 더했습니다. 도박물을 소재로 한다면 1989년 주윤발이 주연한 영화 도신 이후 무려 34년 만에 다시 도박을 주제로 팬들을 찾아온 것이기에 이 영화가 개봉되기 전 중국과 특히 홍콩에서는 홍콩 영화의 부활을 알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지금까지 개봉 후 처참한 흥행 성적을 달리고 있는데요. 개봉 후 4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다른 중국 영화들에 밀려 4위를 겨우 유지, 흥행 성적으로 보면 한참 더 뒤떨어져 영화를 계속 상영해도 총 수익은 한화로 약 100억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현지에서는 출연료를 지급하면 남는 게 없다는 평이 나돌 만큼 참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배우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 홍콩 영화계. 요즘 이런 홍콩의 대중문화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화, 드라마, 케이팝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 콘텐츠들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올 상반기 홍콩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시청한 드라마 1위로 더 글로리 파트 2를 선정. 특히 이도연에 대해서는 슬기로운 감방 생활로 데뷔 호텔 델루나로 찬사를 받은 후 스위트홈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고 특별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SCMP는 홍콩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의 걸그룹은 블랙핑크지만 2022년 7월 데뷔하자마자 홍콩 내 K-POP 차트 상위권에 입성, 올해도 홍콩 내 각종 차트 10위권을 석권 중인 뉴진스는 요즘 홍콩의 대세로 가장 주목해야 할 아이돌 그룹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홍콩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서 그럴까요? 지난 5월 홍콩에서 콘서트를 한 주걸류는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一路走来就后面去支持韩团的人了没有去听K-POP的人了没有好这边我要说一下其实华流才是最屌的虽然呢有些韩剧真的拍得不错啊然后有些韩国的音乐也是真的不错但是我还是要说一下华流才是最屌的 과연 그럴까요? 아시아 월드 엑스포는 홍콩에서 가장 큰 공연장으로 블랙핑크는 이곳에서 올해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콘서트를 개최 4월 연속 전석 매진 기록을 세우는데 올해 8월까지 이루어지는 이번 투어로 약 150만 관객을 만날 예정으로 티켓 수입으로 따지면 이미 영국의 스파이스걸스를 누르고 걸그룹 단일 투어 세계 1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걸그룹 있지는 지난 3월 11일 첫 번째 월드 투어 홍콩 공연 매진을 기록하며 다음 날인 12일 추가 공연을 더 열기도 했는데요. 홍보 스케줄 때문에 3월 9일 홍콩에 미리 도착한 이찌는 한 쇼핑몰에서 광고 홍보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미리 접한 홍콩의 수많은 팬들이 해당 쇼핑몰 앞에 집결, 안에 있는 이찌를 보기 위해 밖에서 때를 지어 기다리는 장관을 연출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최 측은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경찰의 도움을 받았는데 홍콩 연예인들이 참가하는 행사에서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 현지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치고 경찰이 질서를 유지해주는 모습을 통해 한국 아이돌 그룹의 파워를 실감했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여기에 지난 7월 1일 배우 이종석 역시 5년 만에 개최된 첫 팬미팅 개최지로 홍콩을 찾았는데요. 이종석 역시 블랙핑크가 콘서트를 열었던 같은 장소에서 노래와 댄스 등 다양한 이벤트와 코너를 준비해 홍콩 팬들을 만났으며 팬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호응해주기도 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벌써 3년. 집회가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면서 빠르게 중국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홍콩. 라디오를 비롯 드라마, 영화, 심지어 노래가사까지 중국 당국이 이렇게 깊숙하게 개입하여 검열하니 홍콩 TVB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나 홍콩에서 제작된 영화들의 재미는 반감되고 홍콩 내 반중 감정은 증가되니 홍콩의 젊은이들이 대륙의 콘텐츠들을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이러다 보니 지금 홍콩의 MZ세대들이 한국의 우수한 대중문화를 즐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중국의 한 유튜버가 온라인에서 홍콩의 MZ세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홍콩의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他们是影响一代人的人现在我们都不认识了现在香港电影都播外国人现在还有 TVB 吗有 TVB 的那些电视剧开始没那么好看了我们这边10后都知道周星驰真的就跟知道奥特曼是一样的 What's 奥特曼你的嘴巴长得像林娜莲恰的贝贝恰的贝贝哦哦<笑> You said my lips looks like that one of the member in there. 林娜莲，我不知道她的英文名啊。就是兔子，有兔子牙那个。哦，Twice，Twice，你们在追韩团了？现在最火的男团是谁？在香港，韩国的。 What's the most popular band? K-pop. K-pop in Hong Kong. BTS，Swaki 是什么玩意儿？哦，我知道了，是不是最近他在大陆参加了一个节目，有个成员叫什么明浩的，参加过大陆的一个节目，在参加大陆一个节目叫做《青春环游记》。啊，没有，那个是 Seventeen， 哦，那个是徐明浩，对对，徐明浩，徐明浩。宋雨琦，你知道吗？宋雨琦知道。那你喜欢谁？我不追星。理想型。 李富龙 or something, Felix. 香港人还是韩国人？你搜一下 Felix. 哪个组合的 ？Stray Kids.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 대중문화 수출이 장난 아니긴 하네. 하기야 지금 유럽 쪽도 한국 대중문화에 푹 빠져 있다고 하던데. 홍콩의 젊은이들은 주로 K-pop을 듣죠. 아니면 팝송이나. 저 여자애가 홍콩 젊은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 한국 사람 좋아하는 게 영광스러운 일인가? 홍콩 사람들도 환상 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건가?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 저게 정상이겠지. 심지어 국내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대중문화 좋아하는데 중국도 지금 홍콩처럼 되어가고 있음. 참 이상한 게 홍콩, 마카오, 동북 삼성 쪽은 유난히 한국 영향을 많이 받더라. 홍콩, 대만 쪽 젊은 세대들이 특히나 한국 쪽 영향을 많이 받죠. 중화민족도 자부심이 좀 필요할 때야 저렇게 한국 문화가 점점 들어오고 내부에서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결국 한국에게 문화적으로 점령당한다고. 요즘 홍콩에서는 핵시트, 이른바 홍콩 탈출을 뜻하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30, 40대 가장들이 지금 홍콩에서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워 아이의 교육과 미래 발전을 위해 홍콩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중국화가 진행되면서 개방적이고 다양했던 홍콩의 대중문화는 지금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